30일 제주항공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30일 종가는 450원 오른 21,1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27,300원, 최저가는 14,350원입니다. 제주항공은 여객 사업이 위축되면서 암울한 구간을 버텨야 했지만 여행 수요가 늘면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제주항공은 연구채 790억 원 발행을 결정하면서 유상증자 가능성도 작아졌습니다. 제주항공의 분기별 실적은 바닥권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812억 원, 영업이익이 -789억 원, 단기 순이익이 -6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최대 주주는 AK홀딩스로 지분 50.99%를 갖고 있습니다. AK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최영석 총괄 부회장입니다. 제주항공은 외국인의 비중이 1.4%, 소액 주주 비중이 36%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41만 6천 주, 외국인이 23만 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66만 6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